자, 이제 5조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행정심판의 유형들입니다. 자,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딱세 개만 규정이 되어 있죠.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되어 있고, 당사자 심판은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고심판만 규정이 있어요. 전부 다 항고심판들입니다. 자, 취소심판이나 무효확인심판은 소송과 똑같은 유형들이죠. 행정청의 위법, 그리고 행정심판의 장점은 부당함도 심사할 수 있다입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자, 무효확인심판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게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면 무효확인심판이에요. 이건 소송과 부당하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죠. 자, 근데 우리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소송법상 허용 안 되는 각하의 대상이었지만, 자, 의무이행심판이 행정심판법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거는 수익적인 처분이에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자, 거부하거나 부작위를 합니다. 이게 이른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허가를 받으면 없던 허가가 생기니까 플러스인데, 지금 상태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게 행정청의 소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구제를 논의하는 방식인데, 거부와 부작위 둘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이 소극적인 처분들에 대해서는 한 방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그래서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거나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부작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허가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의무이행심판을 바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심판 공부하실 때 의무이행심판 나오게 되면은 행정소송에는 전혀 없는 제도이니까 이거야말로 행정심판의 가장 특수한 유형이 되고 행정심판의 문제로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때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하고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 둘다 있다 라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거부와 부작위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 의무이행심판으로만 나오게 되면 주로 틀린 지문이 많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상 거부 처분과 부작위 둘다 의무이행심판으로 일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프린트에서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 제가 이제 박스 표로 정리해 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문제 확인하시면서 이제 풀어보시고, 자, 1번부터 이제 주요 판례 내용들하고 유명했던 핵심 지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자, 2번. 징계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지방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해서, 자, 그러면 공무원의 처분은 행정심판을 필수로 했어야 되는 영역이죠.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심판 여부를 결정해 볼수 있습니다. 자, 3번에 이제 별표 해주시고, 자, 과세 처분에 대한 자 이의 신청이에요. 그럼 이의 신청은 불복 절차, 우리 불복의 3종 세트, 그래서 해당 처분청에게 직접 따지는 이의 신청, 상급의 행정심판위원회에게 불복하는 행정심판, 아예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서 다른 부서인 사법부로 가서 불복해보는 소송,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불복은 전부 다 반드시 문서로만 해야 되죠. 이때 이의신청 절차에서 처분청이었던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접수받아보고 너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에게 했던 나의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내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직권으로 취소한 뒤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거를 번복해서 다시 직권 취소로 없어졌던 예전 처분과 똑같은 처분을 또할 수는 없다예요. 이게 이른바 행정행위의 불가 변력, 그래서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불복 절차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다음에 직권 취소했으면은 그 직권 취소를 또 취소시켜서 예전의 것과 똑같은 처분을 또 해서는 아니 된다요. 이게 이른바
행정부 자의가 있으면 스스로 번복을 못하는 불가변력이 발생했다. 이게 판단을 속성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위의 공통요소죠. 3번 하나 눈여겨봐주시고요. 자, 오답노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소송법상의 항고소송에 대응하는 취소심판, 무효학의심판, 의무행심판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인데 소송법에 있는 당사자 소송에 대응하는 당사자 심판이 행정심판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이제 교묘하죠.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 자체를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법률상 이익이지만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 한쪽 사람이 이용하면 되지 법률상 이익의 침해까지는 요구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소송편하고 비교하실 때 알아두시고 행정심판법은 당사자 심판에 규정이 없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도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의 분쟁이에요. 당사자는 행정심판법상의 당사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행정심판법에는 당사자 심판 자체가 규정이 없습니다. 전부 다 정답으로 처리되었던 오답 지문들이네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 그리고 부당한 처분에 한정되고 부작위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부작위도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죠. 자, 두 번째 거. 자,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청에 적극적인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고 거부나 부작위를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적극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위로부터의 침해를 커버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밑에가 이제 별표 드시고요.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므로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행정심판법의 규정 자체로는 거부 처분은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부 처분 가지고 취소 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허용은 되고 있어요. 결론은 거부 처분은 취소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정확히 맞는 지문이고 거부 처분은 행정심판법상으로는 의무이행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자, 거부 처분의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취소 심판만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지문이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도 되고 의무이행 심판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